경찰관도 근무하다 보니까 다들 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얘기치 않은 곳에서 원치 않는 그런 거칠고 감정적인 그런 격한 반응들에 치받치기도 하고 또는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그 예의 없이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저의 부족함이고 공부가 좀 부족하고 나에게 오는 환경이고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다스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그 마음을 조정하고 하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좀 쉽게 다스릴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선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냥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떤 환경이 아주 그 술 먹고 구세를 부리는 사람한테 배치되어 갔다. 그 안을 뜯어보면 정확하게 그걸로 갈 수밖에 없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걸 뜯어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공부는 안 하고 이 뺀질뺀질에 딴지를 했다든지 공부를 한다는데 착한 방법으로만 갔다든지 여러 가지 네가 뭔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후배들이나 이런 아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말을 항상 이렇게 좋은 말만 자꾸 하고 있다든지 냉철하게 팍 뭐라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현장에 보내봅니다. 현장에 희한하게 그렇게 해갖고 나는 그는 현장에 가요. 가면 거기에서 단련을 이제 되는 거죠. 돼가지고 나중에 후배들한테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바뀌어가 있어요. 참을라 해도 안 되더라. 이제 독해지는 거죠. 독해. 이거는 공부되는 게 아니고 독해집니다. 왜? 그 앞에 공부를 안 해놓고 그 현장에 가서 이걸 직접 다니면요. 나는 이걸 못 견뎌요. 현장도 노상 이 겪은 사람은 잘 겪어요, 이게. 근데 못 겪던 사람이 그거 가면 이 엄청나게 아프게 다가오거든요. 굉장히 이 처리하기에 힘들어진다, 내가. 요런 것들이 너가 조금씩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질 수 있고 그런 걸 이 그는 현장에 만일에 보냈을 때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 현장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공부 안 시켜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 저분은 어떻게 그 처음 다 하도 뭐 재수가 좋아가지고 저런 데는 안 걸리고 좋은 데만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안에는 뭔가 공부하는 게 다르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현장에 꼴통들을 맨날 상대하러 보내는 거는 네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걸 처리할 수 있다면 절대 그 자리 안 놔둬. 네 공부 끝났으니까. 요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 일을 잘하면 저기 계속 놔둘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일을 잘하면 누가 저 사람을 탐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데리고 가봅니다. 아주 우리 식당에서 그릇을 잘 씻잖아요. 잘 씻으니까 그릇 씻는 것만 계속 맡길 것 같잖아요. 그릇을 잘 씻는 것도 어떻게 잘 씻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성껏 차례 정리도 잘하고 뭐도 이렇게 가면 진짜로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이 내가 그릇을 씻으니까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은 그릇 씻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자리 놔두는 거는 굉장히 지금 손실이죠, 이게. 이 사람은 다른 데 놓고 다른 걸 시켜요.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맞닥뜨린다.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 중에서, 검찰과 도둑, 요거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아주 그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경찰과 도둑이라는 건 한 끗 차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교도소에서 맨날 그 간수 일에 하면서 그 나는 그 저 뭐야 자동으로 이렇게 출근하자 교도소로. 저 죄인들은 잡아가 이어나가 교도소 있는데
나는 자진 출두하거든요. 그 지금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 공부 키를 잘못 잡으면 평생 동안 그어서 늙어가지고 나는 일생 마쳐야 됩니다. 우리 경찰관도 똑같은 거거든요. 범죄자하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는 기류가 같은 거예요. 기류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런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심리학의 박사가 되거든요. 경찰관은 심리학 박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학을 공부하는 거라고. 이게 잘된 거는 많이 안 보고 잘못된 것만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요걸 보고 어떤 관점으로 내가 공부를 해가느냐 따라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이 바뀌고 그때는 내가 실력자가 되면 그 현장에 일 안 합니다. 실력자가 되면 위에서 기획을 하는 사람이 돼갖고 현장에 그, 직접 그 범죄자하고 내가 안 맞들이거든요. 범죄자하고 맞다뜨리는 사람은 공부는 안 하고 맨 그냥 투정하는 사람들은 그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그 공부 안 끝났으니까. 투정하는 거는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 오늘 내한테 아주 어려운 환경을 주면 이 환경을 쓸어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환경을 벗어납니다. 자연은 이렇게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한치 0.1mm도 틀리게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내 성품이 말이죠. 저 지금 저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무슨 이게 사회 지금 범죄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 너를 환경을 거기에다가 줘놨고 환경 자체가 나는 환경을 여기에다 주는 거죠. 우리 경찰관하고 도둑이 다른 게 환경을 나는 여기에다 나누니까 조짓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환경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 아는 교육받고 나는 그 환경에 조심하면 똑같은 짓을 내가 지금 마주치거든요. 사람 미워하지 마라. 원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지 마라. 내가 저 환경으로 살면서 저 어렵게 했더라면 나도 저걸 못 이기내고 유익에 당할 만큼 그 질량이다.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걸 보면서 내 공부를 해서 나는 저런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틀에서 벗어나면 나는 저 환경에 나와도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사람만 보십시오. 4살 때부터 과로 나눴고 엄청난 악조건에 나는 다 처박았는데 나는 지금 이런 환경이 됐어요. 인류의 스승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을 안 했으니까 아직 스승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보십시오. 인류를 이끌어갈 스승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좋은 환경을 줘서 아주 악한 환경을 줘서도 내 노력현자하고 불평현자는 다른 거예요. 주어지는 걸 받아들이고 항상 내한테 준 거는 내가 서로 담을 때 내 힘이 되거든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일을 노력을 하면 그 대가는 분명히 오고 3년을 노력하면 네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분명히 옵니다. 노력의 결과는 절대 오는 거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면 누구든지 자연의 힘을 받게 돼 있다. 노력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제 내가 알길 것이다. 노력하면 됩니다. 3년만. 3년이면 딱 파트너 바뀌어요. 우리 그저 경찰 직원 어디 뭐 조금 이렇게 한번 바꾸죠. 이렇게 위치를. 있죠. 우리 인생에는 3년이면 턴 됩니다. 3년을 노력한 게 있다면 너 인생이 턴한다.
다음 공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더 질량 있는 공부하라고 대우도 좋고 보호하는 것도 더 낫고 이 신에서도 보호하는 게 더 질 좋은 신들이 와서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함부로 누가 안 하면 이게 자연이에요. 왜? 우리가 신들이기 때문이에요. 인간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된 겁니다. 질량이 찼다 이 말이죠. 질량이 모자랄 때는 신이다 소리를 못하고 중생이다 하지만 질량이 차고 나면 질량을 따질 때는 이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 기이기 때문에 신들이 이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차원계의 신들이 이끌어줄 때는 우리가 그 질량보다 모자랄 때 이야기고 우리 70% 질량이 딱 차고 나면 신들이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고 신들은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지 우리 앞에 설 수가 없다. 여기 후천시대 홍익시대입니다. 우리 홍익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인류가 달라지고 이 세상이 달라져. 여기 우리 미래예요. 이제 우리가 풀어야지 하느님한테 매달리도 안 되고 부처라고 절해도 안 되고 이제 안 됩니다. 절하고 매달리면 너건 두드리 맞으니까 요걸 알고 주위에 잘 보십시오. 절하고 매달리고 그런데 이 기복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몇 번 딱 가면 딱 두드리 맞습니다. 이게 후천시대예요. 사람시대가 열렸다. 인본시대. 사람이 주인이란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끌기 달렸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변하는 거지 요행도 안 되고 신이 안 해줍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일생이 왔다 이 말이지. 대승불 시대다. 예? 선천시대는 이 대승불 소승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천시대 우리가 모자랄 때는 우리를 갖춰가면서 일생을 마쳐야 되는 거고 이게 소승불이래. 대승불 시대 후천시대는 나는 갖추어가면서 일생을 보내는 게 아니고 내 일생을 모두 불사로 갖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가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게 대승불 시대, 이게 홍익인간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 홍익시대, 대승불 시대. 그래서 일생을 마지막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 이제는 육신을 받아가 두 분 다시 못 오는 윤회가 끝나는 시대. 이 대승불들은 내가 이제 마지막 일생이기 때문에 너가 잘 소시절에 갖추어서 성장을 하고 나면 지천명이 되고 나면 너 혼신을 다해서 쏟아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 그러고 티 없이 영혼이 맑게 이렇게 업을 벗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들 수천 년을 기다리고 온 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왔는데 이 시대가 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 너무 어렵게 생각들 하시지 말고 현장에서 내 앞에 일어나는 거는 내가 지금은 이걸 견디고 있지만 한텀 한텀 내가 공부로 쏟아 담아서 정리를 하고 분이 일어나는 거는 내 실력이 모자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 내 실력 탓이지. 내 앞에 오는 건 내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어떤 식으로든 공부가 덜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 요리를 못한다. 요거 내 실력 부족이에요. 현장의 일선에 뛰는 거는 운동도 조금씩 우리가 해놨어야 되고 내 방어는 내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운동도 조금씩 해가지고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찰은 그런 기본으로 하지 않나요? 일선에 뛰기 때문에 이걸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이 있을 때는 제압을 할 때는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술 안아줄 때는 술 안아주고 다 이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의 우상이 되거든요. 아주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 누구를 우상을 삼느냐? 샌님한테 우상을 삼아요. 샌님. 힘도 없고, 아주 이런데, 글밖에 안 읽는 사람. 요 사람 앞에는 오금을 못 띄고 그냥 무릎 꿇고 갑니다.
근데 포악한 사람이 그 앞에다가 내가 막 포악하게 달라들면 이 각은 대작을 하죠. 어. 그 미련한 거죠. 아, 그런 사람은 아주 속마음이 야리고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라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딱 꿇는 애들이에요. 이 실력이 없다. 네? 강할수록 약한 겁니다. 아, 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그걸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아, 백성들은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적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경찰 간부들은 이러한 정신상태를 정리를 해야만 돼. 이건 내 백성들이고 내 형제들이고 이걸 내가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지키려 한다고만 해서 지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실력을 갖추어야 내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 안 그러면 경찰직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국민을 지키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 잡습니다. 정리합니다. 국민들을 아리키갖고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그 공직은 어떻게 정확하게 다 국민을 아리킬 거니까 경찰을 하려 그러면 정신이 발라야 돼요. 어? 우리는 신장을 몸에 싣고 있고. 신들의 신장들도 우리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해버리면 사회에 검을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르면 세상 잡습니다. 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힘 실을 테니까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몇 년 안 걸려. 내가 딱 3년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눈에로 확 보이게끔 내가 앞으로 해나갈 테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이해됩니까? 예.